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모여라 동물농장, 친구 동물을 키우는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친구 동물은 이구아나, 코가쿠아루와 효군입니다. 애완동물인 이구아나, 효군을 키우며 평소에는 주머니에 효군의 먹이인 벌레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데레스테에 추가되었을 땐 벌레에 익숙한 듯 하다는 소문도 붙었습니다. 주로 SR카드를 보면 깨알같이 등장하거나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으며 신대극장에서도 역시 코아루가 메인인 에피소드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매우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둘기들이랑 소통을 하는 그녀, 사쿠라기 마노와 핏짱입니다. 애완비둘기 핏짱을 키우는 마노, 핏짱뿐만 아니라 비둘기하고 친하며 실제 핏짱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노 말로는 핏짱은 자신의 친구라고 하며 둘이 항상 친하게 지내다는 걸 보여주는데 게임 내에서 아이돌 평성 화면에서도 핏짱을 머리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으로 절친함을 어필하며 네컷 만화에서도 마노가 핏짱과 항상 함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설산에서 야영을 하거나 정글 탐험을 할 때도 항상 곁에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핏짱은 음식으로도 있는 마노의 친구이자 샤니마스의 친근한 친구입니다. 주인은 좋아하지만 어째서인지 동물은 피한다. 오오타유와 아키입니다. 아키라는 강아지를 키우는 아이돌로 아키의 품종은 비숑 프리제로 몽실몽실하게 생긴 게 특징. 노말카드에서부터 항상 같이 붙어 다니며 이유는 아키를 무척 좋아하지만 정작 중요한 아키는 유우를 거부합니다. 잡지 연재 만화 오늘의 아이돌시에선 아키는 사실 주인인 유우를 기피한다는 설정을 달아서 내타가 생겼으며 대기실에선 다른 아이돌들에게 헤헷거리며 애교를 부리는데 주인인 유우가 들어오자 구석으로 숨어버리거나 아무리 봐도 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노멀카드에서의 아키의 자세와 패시브인 뚱한 표정과 엮여서 상당한 재미를 주었습니다. 양키 고교생과 양키 고양이의 조합 아카이수자쿠와 양키입니다. 외모랑 분위기만으로는 이미 불량 양키 캐릭터로 보이지만 사실은 나쁜 짓을 무시 싫어하는 히오로과의 고등학생, 불량스러운 외모랑 잘 어울리는 시크하지만 작고 귀여운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고양이의 이름은 양키, 애칭은 야코인데 야코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일러스트에서 항상 수자쿠와 같이 있으며 의상에 맞춰 모자와 스카프를 갈아입거나 수자쿠와 같은 포즈를 취하기도 하는 등 감초같은 활약을 하는 귀여운 친구입니다. 우리 히비키 친구 많아요. 히비키와 친구들. 오키나와 출신의 활발한 올스타 아이돌 가나와 히비키는 친구가 무지 많습니다. 히비키의 친구들로는 엠조, 미노미, 우사에, 부타타, 헤비카, 시마오, 모모지로, 오우스케, 네코키치, 와니코 총 10종류의 동물을 키우며 애니에서는 본인의 자취방에서 키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언급되며 카드 일러스트 애니메이션에서도 등장할 이력이 많은 친구들로 엠조와 이노미가 거의 메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 히비키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동물을 키우고 같이 공감한다는 이야기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동물을 키우는 건 뭐 요즘 시대에 당연한 거고 스트리머나 유튜버 거기다 우리 성우님들도 동물을 많이 키우는 시대라 한번 이런 컨셉의 랭킹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프로듀서 여러분들도 키우는 동물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동물 친구들이 있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프로듀서 여러분들이 동물을 키우신다면 어떤 동물을 키우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